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는 주는 교회라는 나름대로의 슬로건을 이제 대학생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때부터 품고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론이나 어떤 한 무슨 단체나 어떤 theory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19살 때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전도사, 선교사 혹은 또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셔서 치열한 몸부림과 주로 실패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확신은 교회가 능력받는 세대,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을 받고 있죠. 교회 또 크리스찬들이 이 세대 가운데서 능력받고 있는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며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의 핵심은 주는 교회, 주님은 교회이시고 The Lord is your church도 되지만 잘 기빙할 수 있는 교회. 왜냐하면 교회 외에서는 진정한 인생의 핵심을 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교회를 저는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안아주는 교회, 잘 먹여주는 교회, 그 다음에 잘 보내주는 교회. 요 세 가지로 나누고 또 그 안에서는 두 가지씩 나누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요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아주는 교회. 네, 신명기 1장의 말씀,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쩐 이 세속적 시대, 또한 다양한 세대, 세속적인 시대와 다양한 세대를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아줄 수 있는, 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같이 가고 어떻게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잘 안아주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뭐 뭘 했는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뉴욕에 오니까 참 저를 잘 안아주신 교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참 여기 함께 하고 싶으셨는데 우리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김성국 목사님, 우리 퀸즈 장로교회 참 저를 잘 안아주셨습니다. 참 마치 친동생처럼 지금 우리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병중에 계셔서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왔더니 이렇게 잘 안아주세요. 그냥 뭐 이렇게 주시는 것도 많지만 잘 안아주시니까 그 안에서 커다란 힐링이 일어나고 또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세워지는 거 봅니다. 또 여기도 우리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효신 장로교회도 계시고 또 우리 예일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동료 우리 목사님들 잘 안아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김을 받으니까 힘이 나고 하는 것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최대한 안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세대를 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 제가 부족해서 제가 부임할 때 큰 아픔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은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 뭐 우리가 다 아니까 네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 짧은 2년의 시간 동안 네 개의 교회가 되면서 결국에는 모든 세대, 제가 와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아 이제 중고등부만 나가면 다 나갔다라고 할 정도로 세대가 갈라지면서 결국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시 끌어안을 수 있다는 확신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아주는 교회가 저에게는 커다란 하나의 목회 비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잘 먹여주는 교회인데요. 이 사람이 이거 안고만 있으면 이거 불륜입니다. 그래서 안고만 있으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먹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가장 크게 먹여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두고 목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트레이드 마크는 특세금철, 가장 우리 조선 교회에 우리 조선의 교회를 세웠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별, 그래서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를 한꺼번에 묶어서 특세금철. 이것은 제가 청년 때부터 했던 제 나름대로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2주씩 3번, 그래서 6주 동안 특세금철 제가 직접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감사하게 저희 일대 목사님 때부터 저희도 이제 손대접을 잘하는 교회라는 하나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려서 쉽지 않지만 매일 한식을 한번 이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우리는 이제 7, 80대에서는 반드시 항시를 하고 3, 40대에서는
뭐 샌드위치나 빵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7, 80대는 오히려 빵, 샌드위치 괜찮다고 그러는데 3, 40대에서 99% 한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회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열망이 있다는 걸 알고 한 주도 빠짐없이 한식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잘 보내주는 교회인데요. 아주 스페시픽하게 사람 훈련된 제자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꿈이 있다면 우리 용렬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목사님도 함께 사역하는 전임 목사님들이 잘 성장하셔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목사님 되시고 선교사님 되시고 교수가 되는 게 그래서 잘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저의 꿈이와 비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 축복도 함께 보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결국에는 만들다 보니까 잘 안아주는 교회, 잘 먹여주는 교회, 잘 보내주는 교회. 아, 그렇구나. 주는 교회. 우리 주님은 교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이시라면 우리는 잘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는 뭐가 하나 떨어져도 떨어집니다. 병이 났든지 없든 빵이 생기든지 결국에는 구원을 주시고 자기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삶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이시라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이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